2부에서는 뭐 그 자료를 통해서 보고 계시듯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이제 그 한일 고대 문화의 거의 뭐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홍윤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 고대사를 공부한 문헌사학의 고증학적 방법론으로서 우리 역사 바로찾기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사실 일본의 고대사 이것은 제가 환단고기를 공부하기 전에는 전혀 일본 고대사라는 존재 자체만을 추구하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단고기를 공부하게 하면서 보니까 일본 고대사는 바로 환단고기의 그 중요한 핵심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일단으로서 오늘 이제 제가 환단고기 모작한 일본서기의 실상 비교 분석론 이러한 제하의 제 전론을 피력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역사를 밝힌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18세기에 활약한 일본의 고증학자 도테이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명저가 충구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충구발에 의하면 한반도 도래인들이 일본 땅으로 제사문화를 가져왔고 일본의 문자도 도래인들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이분이 근 300년 전에 밝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일본 천황가의 고문서관에서 15년간 일본의 고문서들을 정리한 구메쿠니타케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15년간 천황궁의 고서를 정리하고 동경제대에 교수로 임명받고 나오자마자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다. 신도와 사이텐노 고속구라고 하는 유명한 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에서 이분이 밝힌 중대한 대목은 이런 것입니다. 천조 대신 소위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는 일본 왕가의 사당인 이세신궁에서 모시는 신이 아니고 조선의 고구려의 동맹의 신, 예의 무천의 신 등등 우리 조선 천신들을 모시는 제사를 이세신궁에서, 천황궁의 이세신궁에서 제사를 거행해 왔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밝혔었습니다. 그 논문 때문에 동경제국대학 교수직에서 또 이분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이분이 와세다 대학으로 가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뒷날 일부 학자들은 이분이 일본의 식민사학에 동조했다고 했지만은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1907년에 쓴 일본 고대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전신신앙은 조선으로부터 건너왔고 조선의 신들을 제사 모신다는 거 다시 밝히고 있고, 그뿐이 아니고 일본 민족은 한국과 동족이다 하는 거, 외한 동족설을 이분이 주장했는데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추종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분이 1907년에 쓴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분은 순수한 학자로서 천황궁에서 고문서를 이분이 연찬한 결과를 쓰고 있고, 이분은 모름지기 우리의 고기가 천황궁 문서관에 있는 것들을 쭉 섭렵해서 이분이 신도는 제천의 고속이라고 하는 훌륭한 논문을 썼고,
동경제대에서 교수직을 박탈당한 뒤에는 조선대학, 와세대대학에 가서 다시금 이분은 일본 고대사를 쓰고 이어서 나라사를 쓰는데, 이것을 제가 쭉 그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이분은 일본 제국주의의 그 식민사학자들에 동조한 그런 학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신도라는 일본의 용어에 앞서서 일찍이 한민족의 신교라는 용어를 고대 일본인들이 먼저 써온 발자취는 상고시대부터였다고 동경제대 사학과 구메쿠니타케 교수가 그 상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고대 일본에 전파된 한민족의 신교, 이분은 신교라고 했습니다. 신도가 아닙니다. 신교를 일본에서 신앙하여 왔으며 한반도 도래인들처럼 신교를 받드는 최초의 신사가 일본에서 생겼다고 규명한 것은 그 에도 시대의 저명한 고증학자 등정관, 우리말로 하면 등정관, 일본말로 하면 도테이칸이라는 분인데, 도래인들이 한반도로부터 일본에 건너와서 미개한 일본 선주민들에게 조상신 제사 문화와 벼농사, 즉 벼농사 문화를 가르쳐주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증 논술을 합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그의 명저 충구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1781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책 표지를 지난날 그 일본 와세다 대학 도서관에서 겨우 구해가지고 이 졸론에다가 사진을 넣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충구발이고 일본말로 하면 쇼코아스라고 합니다만, 상당히 귀중한 그 18세기의 그 문헌이고, 제가 이 문헌을 읽으면서 이 등정관이라는 학자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좀 내려오면 등정관은 한민족 신교 전파의 매개체였다고 하는 한국의 언어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일본 언어의 소리와 새김은 음과 훈이죠. 소리와 새김은 모두 이웃나라로부터 건너왔도다. 그 중에 10중 8구는 상고시대 한음 한어 혹은 서토, 이거 중국을 말합니다만 서토의 음이 건너온 것이라고, 건너온 것이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특히 곰신단, 일본말로는 구마노 히모록이라고 말합니다만, 곰신단은 한민족의 천신재단이었다고 하면서 단군 왕검의 모후인 웅녀의 웅족 가문이 환인 환웅 단군 왕검이 이 삼신을 받들던 히모록이라고 하는데, 이 신리라고 씁니다. 히모록이는 신라어이다. 그 신라어의 명칭을 가진 신을 제사 모시는 신단, 바로 신단이 처음으로 일본에 등장했다는 걸 이분이 밝히고 있는데, 일본 역사에서는 제11대 스인인 천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추인천, 우리말로 하면 추인천황인데, 이분은 숭신천황, 10대 숭신천황의 아드님이 되는 분이고, 일본 역사에서는 이 수인천황은 서기전 29년에서 서기 후 70년에 이분이 왕위에 있었던 거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본이 600년간의 역사를 위로 조작하면서 일본 신도주의자들이 그렇게 조작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 있지, 사실은 이분의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신라 아달라 왕 때, 그러니까 2세기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히모록이라고 하는 곰신단, 구마라는 건 곰인데, 곰신단을 가지고 온 분이 천일창, 신라 왕자 천일창이라는 것이 일본 서기 역사책에 그 나오고 있습니다. 천일창이라는 이 분이 신라 왕자를 일본의 그 저명한 그 고대사학자 마요즈미 히로미치 교수는 지난 1961년판 일본 서기에서 이분이 역주하기를 천일신라 천일창 왕자는 바로 다름 아닌 신라의 연호랑, 연호랑이다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고, 연호랑이 바로 그 일본 고대사에서 나오는
천일창이라고 하는 것을 밝힌 학자들은 이분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토 부립대학의 가도와키 데이지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학자들이 밝혀왔고, 그래 그 국내에서도 그 이영희 교수라든지 몇 분이 역시 그 연구를 통해서 연호랑이 일본 서기에 나오는 신라 왕자 천일창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여하간 중대한 사실은 이 연호랑이 일본으로 가져온 곰신단, 구마노 히모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추구한 바로는 이것이 바로 그 웅적의 공주였던 웅녀의 혼백을 모신 그러한 그 신주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인천왕에게 보냈다는 것은 이제 천일장 왕자로서 수인천왕에게 직접 전해주었다는 것은 일본 서기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곰신단이야말로 일본에서 최초의 신사, 소위 사당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역시 등정관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최초의 신사, 우리말로 하면 사당이죠. 사당은 바로 그 웅녀신을 모시는 신주단지가 최초의 신사가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의 사학과 다니가와 게인치 교수는 일본에서 천일창 왕자를 모시는 사당이 와카사만이라고 하는 우리 동해 쪽에 마주향한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게이신궁이라고 하는 신궁이 있는데, 여기서 천일창 대신이라고 하는 연호랑을 제사 모시던 그 유명한 사당이 있습니다. 이 다니가와 게이치 교토대학 사학과 교수는 이 천일창 대신, 말하자면 연호랑 대신에 대해서, 천일창은 식량을 베풀어주는 농경신인 동시에 철기와 농기구를 관장하는 금속신이다. 천일창은 선진 한반도의 벼농사와 대장간 등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일본을 건너왔다. 지금도 일본 각지에는 천일창 왕자의 신주를 제신으로 모시고 제사 지내는 신사들이 곳곳에 많아 그 당시 천일창의 존재가 왕에 필적하는 신분이었음을 살피게 한다, 이렇게 이분이 단정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게이신궁이라고 하는 천일창 대신을 제사 모셨던 게이신궁의 사기, 고기를 제가 지난날 이곳에 궁사님에게서 그분이 서고에서 갖다 보여주는 걸 본 일이 있습니다. 1763년에 고문서인데 거기에도 천일창 대신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명치 유신 이후에 신도 제국주의 국가로 가면서 비로소 이 천일창 대신을 모시던 게이신궁에서도 이 천일창 대신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지워버립니다. 말하자면 식량을 다루는 신이다, 이러한 뜻으로서 이제 그 표현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말하자면 천일창 대신이 연호랑이 일본에 건너와서 그고장 미개한 일본 선주민 사회에서 벼농사 짓는 법을 가르쳤다는 것, 그리고 괭이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러한 대장간 문화를 가지고 와서 벼농사 문화를 짓는데 힘을 보태주었다는 이러한 발자취들은 일본 고대사학자들이 누구나 오늘날까지 시인해 오고 있습니다. 일부 식민사학자들, 국수주의자들만이 이에 반하는 논평을 하고 있지만은, 일본의 그 권위 있는 고대 사학자들은 천일창, 신라의 연호랑, 물론 삼국유사에서는 연호랑이 어부로 되어 있습니다만, 연호랑이 바로 일본의 벼농사와 동시에 그 농기, 철기 문화를, 말하자면 대장간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일본의 미개한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삼국유사에 나와 있듯이 왕이 되었다, 그 뭐 부인은 건너가서 왕비가 되었다, 이렇게
상구유사에 쓰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해신의 말하자면 그 사도로서 세오년은 달신의 그 사자로서 일본에 건너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일본 나라 땅에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의 후지와라노 가마타리 나카토미노 가마타리라고 하는 최고의 지배자가 나라 땅에서 야마토 국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야마토 국가를 만들던 그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뒷날 그 백제를 구원하는 2만 5천의 군사를 663년에 일본에서 백제를 보냈던 천지천왕 천지천왕과는 형제지간처럼 지내던 후지와라노 가마타리 나카토미노 가마타리에게 후지와라는 성씨를 이제 이 천지천왕이 내려주게 됩니다. 이 천지천왕이라는 분부터는 천왕호를 일본서 쓰게 되는 것이 670년대로 되어 있는 것이 일본 저 오사카 남부의 그 왕인의 후손의 묘지에서 동판 묘지명이 나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왕호는 처음으로 쓴 것이 이 천지천왕이고 천지천왕은 백제 구원군을 보냈던 그러한 분인데 천지천왕에 의해서 일본에서는 역사가 바로잡히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역사책이 나오는 것은 712년에 고사기라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720년에 일본서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물론 이러한 역사책들은 뒷날 에도 막부 시절에 소위 그 신도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모두 개찬됩니다. 대일본사라고 하는 그 역사책을 만들게 됩니다. 일본의 최초의 역사책은 사실은 고사기나 일본서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일본세기라는 역사책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결론 부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규슈대학 사학과에 다무라엔쪼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토 부리대학의 가도아키 데이지 교수 등 이러한 분들이 밝힌 연구론이 있습니다. 이 연구론에 의하면 고구려 학승 도현 길도자에다 나타난 현자였습니다. 일본말은 도깽이라고 하는데 도현이 일본에 건너와서 활약한 시대는 서기 660년대로 추찰됩니다. 일본 세기는 말하자면 712년에 고사기가 나오기 훨씬 이전에 이 고구려 도현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 그리고 도현이 썼던 일본 세기는 일본 서기의 일문으로 여러 대목이 나옵니다. 특히 백제가 망했을 당시에 도현이 쓴 일본 세기의 일문들 인용한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본의 저명한 사학자들도 일본 최초의 역사책은 고구려 학승 도현이 썼던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바로 이 도현이라는 분이 후지와라 가마타리 후지와라 노 가마타리라고 일본말로 합니다만 이 후지와라 가마타리와 이 사람이 접촉하면서 일본 역사를 내가 여러분에게 써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의 환단고기 우리의 고기를 가지고 일본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 일본 세기입니다. 그 일본 세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일본 서기가 등장하는데 천지 개벽 후에 말하자면 천신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대목들 이러한 것이 모두 고구려 학승 도현이 일본 세기에 썼던 것들이고 그것이 다시 이제 일본 서기에서 되풀이 되었다고 저는 거의 단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만든 일본 문자와 한일 개국 신화상의 남녀신 하는 대목이 나올 겁니다. 중간 부분에서 보면 저명한 일본 고대사학자 우지타니 수도무 교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자신의 번역서죠. 일본서기 번역서 서문에서 이렇게 다음처럼 밝히고 있습니다. 극히 최근까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재의 고대사열은 과연 어디까지 잇대어질 것인가.
요즘에 와서 한국 대상 사람들 중에는 일본 고대사 연구가들도 적지 않다. 고대 조선어를 읽으면 종래 일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이해의 방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만엽가나,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두를 말하는 겁니다. 오구라 신베이라고 하는 경성제국대학의 조선어학과 교수로 와 있던 일본인 조선어학자가 있습니다. 이 오구라 신베이 교수가 이두의 연구라는 책을 1925년에 물론 일본어로 된 걸 나옵니다. 일본의 만역하나는 조선의 이두를 모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 뒷날에 이 우지타니 스토무 교수가 밝히고 있는데 이 서문에 다시 이어가면 만엽가나의 한자어 사용에는 감류와 을류라는 두 가지 종류의 구별이 있으며 그것에 대한 해명이 곤란했던 이유는 당시 기록에 관여했던 사람들 출신지의 방언의 차이, 즉 백제계냐 신라계냐의 두 계통이 있었다는 데 기인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 서기에는 수수께끼가 많다. 기록의 편찬에 있어서 한적, 한자에 능통한 백제 또는 신라로부터 건너온 도래인 학자들이 관여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측의 연구만으로는 밝혀낼 수 없었던 사항들도 한국 측과의 연구에 부합시켜 입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인가. 이렇게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한 강담사의 일본서기 서문에서 우지타니 스토무 교수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어가 한국어로부터 일본에 갔다는 데 대해서는 일본 왕실대학이 있었습니다. 학습원대학, 각슈인다이가쿠라고 하는데 이곳에 국어학과 교수의 오노 스스무라고 하는 저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지 근 10년이 됩니다만 이분이 쓴 저서가 있습니다. 일본어의 세계. 이것은 1980년에 이분이 일본 중앙공론사에서 난 책인데 이 일본어 세계에서 일본어 문자의 창시 과정을 다음처럼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야마도국에 살던 외한직, 동한직이라고 합니다만 야마도국에 살던 아즈마노 아야노 아타이와 가와치국의 가와치국이라는 건 고대 일본의 오사카 지방을 말합니다. 가와치국에 살던 니시노 후미노 오비토, 이것은 왕인 박사를 말합니다. 왕인 박사의 유산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위진 무렵의 중국어의 발음을 일본에 전했으며 또한 한자어로서 일본어를 쓰는 방법을 실행한 일이다. 그 유품은 오늘날 많지는 않으나 조금은 잔존하고 있다. 그 흐름을 이끄는 사람들이 제작한 것으로 간주되는 도구음의 명이 최근 발견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바 쪽으로 건너온 백제의 아즈키 왕자 그리고 백제의 왕인 박사 이 두 분이 일본어를 처음으로 우리의 이두식으로 만들기 시작한 거. 만역 가나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일본 문자 소위 아이우에오 뭐 하는 이러한 문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히라가나니 가다가나니 하는 것도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게 한자어로 된 만역 가나로부터 시작됐는데 오노 스스무 교수가 쓴 그분의 그 저서를 쭉 읽어보면은 백제의 아즈키 왕자와 왕인 박사가 시작한 일본어 48글자가 약 500년간에 걸쳐서 백제인들에 의해서 일본에서 완성되었다. 이것은 11세기경에 이제 완성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일본 땅에서 일본의 가나 글자라는 것이 만엽 가나로 비롯해서 이제 소위 그 가다카나, 히라가나 이러한 글자들이 형성되는 데는 약 500년이 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백제인들에서 이루어졌다는데 이 배경에는 역시 일본의 지배층이 백제에게 저는 곤지왕자로 쭉 밝혀오고 있습니다만 응신천왕, 뻑뻑공자 귀신신자였습니다. 아, 이 응신천왕의 시대로부터 쭉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일본 서기는 개천작업이 너무 엄청납니다. 일본이 명치유신 이후에 신도 제국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일본 역사를 개찬해서 약 600년 위로 올립니다. 그래서 기원 2600년서를 주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일본의 역사는 야요이 시대 뭐 이러한 약 2000년을 전후한 시대부터 시작되었던 것인데 그 후에 600년을 올려서 삼국시대의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러한 우리나라의 그 역사보다 일본이 더 위에 저 위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 말하자면 개찬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응신천황 시대라는 것은 이분이 고구려의 계로왕자의 아들인 곤지왕자입니다. 계로왕의 아들 계로왕의 시대는 6세기에 말해서 7세기에 걸칩니다. 그런데 일본 역사에서는 그 응신천황 곤지왕자의 시대가 서기 3세기에서 4세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사를 공부하는 데에는 이러한 그 아주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고 두 말할 나위 없이 일본 고대사들은 우리의 환단고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특히 그것이 서기 660년대에 일본에 건너왔던 고구려의 학승 도현에 의해서 일본 세기라고 하는 일본 천조 대신에 신도 국가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720년에 가면은 일본 서기라고 하는 역사책이 나옵니다. 물론 712년에 백제 왕자 아직기가 썼던 고사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고구려 학승 도현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고대사는 우리의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고구려 학승 도현이 일본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졸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요한 부분 몇 부분들만을 이번에 제가 발췌해서 썼습니다. 개국신화상의 남녀신, 이 남녀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환단고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서 나오는 나방과 아만이 말하자면 일본 고대사에서는 소위 남신은 이사나기노 믿고도 여신은 이사나미노 믿고도 이러한 두 신이 나오는데 이 발자취들은 여러분들이 제 전론을 좀 자세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96쪽에 일본 개국 초대왕이라고 하는 신무천왕의 조작 소위 일본서 진무덴노라고 합니다만 신무천왕이라는 사람이 조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카 미치오 박사가 19세기에 이미 발표합니다. 일본 역사를 일본 서기라든지 쓰여진 것이 조작되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분이 나카미치오 박사가 무엇을 들어서 얘기했냐면요. 서기 603년 수이코 여왕 시대, 수이코 천왕이라고 합니다만 이분은 뭐 백제 계열의 송왕의 따님이십니다만 603년 수이코 여왕 당시에 이제 일본에 달력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 603년에 백제 학승 관륵이 천문지리, 두운갑 방술, 역서 말하자면 책력을 가지고 일본에 와서 추고 여왕의 왕실에다 주었다는 것이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역사책이 없는 시대에 어떻게 일본 역사를 쓸 수 있었느냐 하는 이 나카미치오 박사의 그 연구는 상당히 중대하다고 저는 봅니다.
와세다 대학의 수다소키치 교수가 1930년대에 초대부터 일본 신무전항 초대부터 9대까지 가이쿠아 전항까지는 이거 조작되었다고 하는 걸 밝히지만 이미 그보다 훨씬 이전인 이미 50년 전 이전에 나카미치오 박사가 달력이 없는 일본에 어떻게 역사책이 쓰여질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분이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603년에 백제학승 관륵이 책력과 천문지리와 둔갑방술 이건 우리의 선도입니다만 이러한 서적들을 가지고 주거천왕의 왕실에 와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 이제 일본 서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 백제 그럼 학승 관력이 가져온 그 달력은 어떤 것이었는가?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의 배달 시대의 칠의 제신력이라고 저는 추찰하고 있습니다. 관당 고기에 밝혀져 있습니다만 칠의 제신력. 왜 달력이 필요한가? 고대 사회에서 달력이 필요한 것은 역사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달력이 필요했죠. 우리의 그 책령 문화, 천신 제사 문화 이러한 것이 603년 백제학승 관록위에서 나왔는데 일본의 현대 천문학자가 또 훌륭한 학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로서 유명한 후루카와 기이치로 박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1976년 10월 22일에 일본의 저명한 천문학자 후루카와 기이치로 동경 천문대 교수는 당시 그가 발견한 우주의 소행성에다 고대 백제 관록 스님의 이름 칸로쿠 이렇게 영자 표기로 칸로쿠라는 명칭을 붙여서 1977년 국제천문연맹 IAU에다 등록했습니다. 이때 이분이 4963 칸로쿠 1977 DRI 칸로쿠 백제 프리스트 그리고 가로치기 MPC 22504호 이러한 것으로서 백제학승이 603년에 일본에 달력을 갖다 준 데 대해서 정말 그 존경의 마음 일본에서 비로소 역사나 천문의 시작이 이루어진 것을 이분이 존중했다는 것 그리고 이분을 이 교수를 제가 예전에 찾아 만난 일이 있었는데 동경 천문대 교수에게서 이분은 고 조선의 기록을 보았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이 후루카와 기이치로 교수가 저에게 말씀해 준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민족의 환당 고기는 여러분이 이제 일본 고대사 특히 일본서기라는 역사책을 공부하신 분들은 환당 고기를 함께 이렇게 보시면은 환당 고기의 그 중요한 패턴과 중요한 그 줄거리가 모두 또렷또렷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환당고기를 위서라고 하는 가증스러운 사람들, 특히 식민사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우울을 깨닫고 이제라도 우리 민족사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기를 감히 이 자리를 빌어 권유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 결론에 대해서 일본 식민사학자들, 우리나라의 소위 그 잘못된 이병도 계열의 식민사학자들이 저에게 좀 도전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문헌사학자라서 고증학적으로 이것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